제가 그 주진우 방송에 나가서 KBS 주진우 방송에 나가서 오랜만에 맞짱 토론하자. 그래서 내가 못 나갈 것도 없지. 나갔어요. 나가서 거기서 이제 녹화를 했는데 그걸요 못 하는 거야. 아, KBS가요? 예. 네. 못 들어서 뭐 찔리는 게 있나요 목소리? 주진우는 또 나를 초청한 사람이라서 왜 못 하냐 이거. PD들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야. 결국은요 들지도 못하고 다 잘라가지고 마치 내가 전화 인터뷰하는 것처럼 그것도 아이고 예 거기 맞는 것만 가지고 조작해서 그것도 몇 가지만 들었는데 그날 거기 녹화 내용이 뭔 내용이었냐 첫째로 이런 말이 있었어요. 나한테 질문 사항이 김재원 의원이 미국 가서 정강훈 목사님이 천하 통일을 했다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나한테. 그럼 내가 그랬어요. 내가 5년 동안 강화문 운동하면서 한 번이라도 강화문에 와서 서명한 사람 내 명단이 1800만이다. 천하 통일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또 졌지요 나한테. 네. 아, 네.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왜 목사님은 독재자 이승만을 그렇게 강조합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죠. 독재자. 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을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통령 네 번 한 줄 아냐 하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도 두 번 하고 한 번 건너뛰고 네 번 한 게 아니고 스트레스. 예. 네. 이어서 네 번 했다 이거지. 모른다 이거야. 그러면 루스벨트가 독재자냐? 그러니까 뭐 말 꺼내면 무식이 드러나니까 말 꺼내면 그러니까 정강훈 목사가 강화문에서 욕만 하는 줄 알고 나를 불러가지고 나를 아주 골탕 먹이려고 불렀는데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내가 난 여 주위에 있는 박사님들한테 날마다 배워온단 말이야 어? 날마다 배워온데 내가 나요 날 건드리지 마요 나는요 이 위대한 박사님들이 내 주위에서 다 가르쳐줘 나한테 성령님이 특별히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성령님이 아니 그래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을 이어서 네 번 했는데 미국 같은 근대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오늘날의 민주주의의 표본인 미국이 한 사람이 대통령을 네 번 이어서 했다 이거야. 그걸 누가 독재자라고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때 1, 2차 세계대전 복잡하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 따를 때는 미국 같은 나라도 네 번 이어서 하는 거다 말이야. 네 번서. 실제로는 세 번 했죠 목사님. 아니 세 번 하고요. 네 번 네 번째 됐는데 몸이 아프셔서 이제. 그래서 죽었어요. 예, 네 번째 그렇습니다. 죽었어요. 네네. 당선되고. 네네. 네 번 죽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뿐 아니고. 미국에서 하는 것이 또 이제 3.15 부정선거를 또 나한테 또 그 메뉴, 고정 메뉴거든요. 네, 그렇죠. 3.15 부정선거를 갔는데 왜 이승만을 자랑하냐고 또 이제 그러거든요. 입만 열면요, 무식이 충만한 거야. 왜 그러냐. 3.15 부정선거? 단독 후보야, 단독 후보. 부통령이 문제지. 단독 후보 맞죠? 대통령과 부통령을 별도로 선거했죠, 목사님. 네, 네. 그 단독 후보인데 조병욱 씨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자동으로 됐고. 그렇지. 그다음에 또 그 전에는 그 저 이 신익기 씨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냥 하늘이 낸 대통령이에요, 목사님. 맞아요. 이승만 대통령은요. 맞아요. 야당의 유력한 후보가 다 선거 유세 때 돌아가셨잖아요. 그 이승만 대통령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죽여버려. 죽여버려서 그런데 또 이걸 어떻게 뒤집어 씌우냐. 조병욱 박사를 이승만이가 죽였다. 에이.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을. 그래서 내 아루는 그 A채널에 내가 패널로 나갔다가 내가 그 토론한 뒤에 다음 순서가 보니까 저 조순영 의원, 조병욱 박사 아들 있잖아요. 뭐 구선하신 분. 조순영 의원이 그 대기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만나서 잠깐 이야기했어요. 아니 조 의원님,
조 의원님 아버님 조병욱 박사를 이승만이가 죽였습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봤죠. 네. 그랬더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하냐 그래. 그래서 아니 지금 좌파 애들이 다 이게 정설로 돼 있습니다. 다 죽였다고 합니다. 이 눈먼 자식들. 응? 조, 이 조순혁 의원이 뭐라 그러냐. 내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아버지가 암이 왔다는 거야. 암이 왔는데 하루는 경무대에서 이승만 박사가 들어오라고 해서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들어갔대. 들어갔더니 손을 붙잡고 울면서 이승만 박사가 아우야 아우야 어떻게 아우한테 이렇게 못 쓸 병이 왔냐. 한국에서 수술하면 어려우니까 미국으로 보내줄 테니 미국의 통합병원에 가서 거기 가서 수술하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프란시스카가 바느질 뜨개질 해가지고 모아놓은 돈 4만 불. 그 당시에 4만 불이야. 4만 불을 주면서 아우야 아우야 꼭 살아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했던 분이 이승만인데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이승만이가 죽였다 그랬냐 이거야. 그래서 야. 내가 조 의원님, 조 의원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을 사실을 규명해놓고 돌아가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절대 이승만이가 죽이지 않았다.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내가 그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아. 이와 같이요 대한민국은요 보면 역사 왜곡 용어를 비틀고 이게 국민들 속에 그냥 확 젖어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되니까 이게 나라가 희망이 있느냐는 거죠. 현재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2023년 4월 9일 오후 1시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예수왕국 복음통일을 위한 부활절 주일 연합예배가 열립니다. 이번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370개의 교단, 120개의 선교단체, 한교연과 한기총 비대위, 전국 장로연합, 전국 성도연합, 여선교회 연합, 권사연합, 집사연합, 기독장교단이 함께합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이광선 목사, 최병남 목사, 이용규 목사, 진옥 목사, 길자연 목사, 송태선 목사, 이영훈 목사, 장경동 목사, 장학일 목사가 함께합니다. 2023년 4월 9일 한국교회 부활절 주일 연합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